뭐 살면서 무슨 독재 정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누가 나한테 알려준 것도 없었고 전혀 관심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. 하지만 탈출하고 나서는 나서 이제 그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해서 알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정권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었고 아그내 힘으로 이제 독재 정권을 바꾸진 못해도 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